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78포인트 오른 1935.8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74포인트 상승한 520.6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원 70전 내린 1062원 4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중국 현지에 대규모 동계 주행 시험장을 구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이봉환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본부장과 장성림 중국 케이어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순우현 인근에 설립된 현대모비스 동계 주행 시험장은 전자식 제동장치와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주행 테스트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A텍이 다권종 동시 투입 환류식 동전 처리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A텍에 따르면 다권종 동전 처리 장치는 승차권 발매기 등에서 다량으로 동시에 투입되는 동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텍은 이 장치로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부의 제품 중 동전 사용 발매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테크는 SK하이닉스와 28억 7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가온전선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95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8,974억 2,500만 원으로 10.8% 감소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83억 2,400만 원으로 97%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